새나라의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아이고 이쁜 소리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도 어찌나 잘하는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야. 아이고 이뻐라. 깨똥밭에 가면 진순이도 있고. 잠깐만 잠깐만. 진순이? 진순인 누구지? 털이 부드럽고 귀엽게 생겼어요. 만지면 기분이 좋아요. 진순이는 나쁜 사람들 오면 혼내줘요. 살짝 무서운데요. 조금 소리 들려니까. 어이구 이렇게 무서워. 아이고 요 귀여운 꼬마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핫하다는 그 이름 진순이. 진순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악어인가? 아니면 아 강아지? 자, 이 애들 그림 속에 등장하는 진순이의 정체 아무래도 직접 만나봐야 알 것 같은데. 오, 얘예요? 예. 동물이 많이 떼다니 그래야 되는데. 오, 어디 보자. 아이고 가만 있어봐. 얘 백구가 진순이에요? 진순아. 아이고 귀바라 귀. 이 순둥순둥한 얼굴에 축 처진 귀가 너무 매력적이다. 낯선 제작진 손길도 얌전히 받아들이는 게 성격도 진짜 좋네. 오늘 사이 가자 진순. 어이구 어이구 가자는 말에 신나서는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진순이. 기쁨 받는 거는 자기의 할 탓인 것 같아요. 얘가 워낙 순하고 착하니까 애들도 잘 따르고. 아니 구김살 없어. 성격도 좋아. 아주 그냥 어린이집 아이들한테도 인기 만점이라는데. 그런데 어 왜 그래 왜? 이제 애들이 소리 여기 못 들어오게 돼. 항상 여기 들어오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저희를 못 들어오게 하죠. 근데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예예. 예. 가자 가자. 오 혹시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오 어린이집 쪽으로는 가지 않고 반대 건물로 향하는 진순이. 대박. 야, 요 행정실 앞에 녀석에 지정석이라고 척하면 척 눈치까지 빠르니 아유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 자 그런 진순이를 보기 위해 직접 찾아온 아이들. 어이구 그리고 집에서 챙겨온 간식을 나눠주는데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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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한테 진순이는 매일 보고 또 봐도 계속 보고 싶은 친구인 모양. 우리 진순이 인기 폭발이네. 어이구 좋아라 어이구 좋아. 네 아이들하고 이 새끼 때 강아지 때 같이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순이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진순이도 또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요. 새끼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자란 터라 아이들과 진순이의 끈끈함은 소꿉친구 그 이상. 아유 이뻐라. 진순아 지켜줘서 고마워. 진순아 사랑해. 진순아 안녕. 아이고 하원전 뜨거운 인사와 함께 통학버스에 오르는 아이들. 아이들 하원과 동시에 진순이에겐 자유시간이 찾아온다는데 문을 단속하면서 목줄을 풀어준다고. 학교 할 때까지만 묶어놓고 아이들이 이제 한 5시 반, 6시 다 가면 그때는 진순이를 풀어놔요. 아침까지. 에, 그러면 이제 이 부근을 얘가 지키더라고요. 오, 아이들이 하원을 하고 어린이집이 텅 비면 진순이 마치 경비를 서듯 여기저기 한 바퀴 쓱 둘러보고는 지정석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데 아유 어째 근데 많이 더운 눈치다. 덥지 더워. 아이고야 푹푹 찌는 무더위 속 홀로 마당을 지키는 녀석을 위해 간식 하나를 입에 물려주는 실장님. 그런데 아이고 더운 날씨에 입맛이 없는지 아이고 냅다 뱉어버린다. 아니 암만 그래도 이 만난 간식을 안 먹는다고. 그런데 그때 왜 뱉어둔 간식을 다시 입에 물더니 어딘가로 걸음을 옮기는데 아니 무슨 죄라도 지었나 왜 이렇게 눈치를 본대. 그렇게 주변을 살피고는 어디가 어디 야야야야 어머 나갔어. 대문 틈으로 빠져나온 진순이는 분주하게 걸음을 옮기는데 아니 너 간식까지 물고선 어딜 가는 걸까. 녀석이 향한 곳은 어린이집 근처의 한 공장. 그런데 뭐냐 원래 진순이가 간식을 떨어뜨리자 날름 주워 먹는 녀석. 아싸 개꿀. 설마 진순이 녀석 이한테 간식 물어다 준 건가? 왜? 사장님 진순이 여기 또 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의 매일 오다시피 비가 와도 밤에도? 네네. 아니 그러니까 매일 공장에 출근 도장을 찍는다는 진순이. 그 이유가 아무래도 연속 때문인 것 같은데
오, 얘는 누구예요? 아이고 잘 노네. 아이고 잘 놀아. 진순이 딸이죠. 아, 새끼예요? 네네. 얘가 가장 작았던 새끼예요. 새끼 중에서 다섯 마리 중에서 가장 작은 새끼를 사장님이 데려다가 했는데 지난 2월 자신과 똑 닮은 새끼들을 출산했다는 진순이 어찌나 새끼들을 잘 돌봤는지 아픈 데 하나 없이 쑥쑥 자란 꼬무리들 모두 좋은 집으로 입양을 갔다고. 아이고, 그중 유독 체구가 작았던 세모는 공장의 막둥이로 입양이 됐는데 세모가 떠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엄마 진순이가 공장을 찾아왔다는 거. 엄마가 또 곁에 있고 엄마가 매일 찾아오고 하니까 젖도 먹이고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집적이가 젖을 먹였다고요? 네네. 여기 온 거를 진순이한테 보여준 적이 있었나요?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네, 진순이가 어떻게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아, 스스로? 네. 아유, 세상에. 세모가 입양된 공장은 어린이집과 200m 거리. 이곳에 세모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진순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공장을 찾아와 세모한테 젖을 먹이며 살뜰히 돌봤다는데 젖먹이를 졸업하면 더 이상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여전히 매일 세모를 찾아오고 있고 동시에 사장님을 의아하게 만든 일도 있었다고. 어떤 일이요? 저희는 너무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사료 외에는 뭐 다른 간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준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출근해서 이렇게 보면은 못 보던 이렇게 뭐 먹거리라던가 뭐 간식들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준 적 없는 간식들이 세모 근처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처음엔 이웃 주민들이 주고 갔나 생각했다는 사장님.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확인하곤 깜짝 놀랐다는데. 자, 영상 속엔 오, 공장에 나타난 진순이가 저 봐라, 저 봐. 세모 앞에 물고온 간식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어린이집과 공장을 오가며 세모한테 간식을 전해주고 있었는데 어쩜. 이유식할 나이가 되니까 이제 뭐 간식들을 이렇게 물어오더라고요. 네. 아니, 분명 자기도 먹고 싶을 텐데 아이고, 그걸 참고 세모가 있는 곳까지 간식을 배달해 준다니. 아니, 엄마의 사랑이 이런 걸까. 아유, 눈물 난다. 제 새끼를 향한 진순이의 모정이 알려지며 일부러 진순이를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생겼다고. 아이고, 기특해라. 줄까? 어떻게 강아지가 저럴 수 있지? 이러면서 조금 놀랍기도 하고 좀 측은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오, 같은 엄마로서 진순이가 기특한 모양. 이거 먹어. 진순아, 먹어라.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마다 간식을 챙겨주니 진순이 앞은 간식 마를 날이 없고 이 중에서 한두 개는 진순이가 먹어도 될 텐데. 아유, 그걸 또 세모한테 갖다 준다. 너도 좀 먹어. 아유, 짜내라. 우리 엄마 진짜 짱이라니까. 아우, 진짜 이게 개꿀이야. 간식 배달을 마치고 나서야 어린이집으로 돌아가는 진순이. 아유, 날도 더운데 왔다 갔다 하느라 고생이다, 고생. 아휴, 내 자식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지. 아휴, 아까 그 나도 사실 먹고 싶었거든요. 걔만 배부르면 돼. 진순이가 잠시 숨 돌리는 사이 세모네는 아, 밥 시간이구만. 아, 근데 세모에는 간식을 그렇게 먹고도 사료가 들어가나? 어? 한술 뜨고는 식곤증에 늘어지게 낮잠까지 자고는 어슬렁 주위를 살피더니 왜? 어? 갑자기 동네방네 떠나갈 때 지저댄다. 왜 그래? 어? 이 소리가 진순이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 아니, 뭐야? 우리 세모한테 무슨 일이 생겨. 세모야? 다급하게 어린이집을 빠져나와 세모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는데 아니, 이것 봐라. 세모야, 너 지금 엄마 찾는 거야? 세모 우는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더더욱 발걸음을 재촉하는 진순이. 왜 그래? 아이고, 우리 새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유, 누가 엄마 아니랄까 세모를 보자마자 몸 구석구석 살피고는 어디? 어? 어디가? 어, 갑자기 물그릇은 왜? 설마 물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야? 어, 그리고 밥그릇까지? 어머. 야, 진순이 진짜 세모 사랑 한번 끔찍하다. 어머, 어떻게 강아지가 이러냐? 그렇게 이상무, 세모에게 아무 일도 없다는 걸 확인한 진순이는 다시 터덜터덜 그 뜨거웠던 길을 돌아가는데 아이고, 날도 더운데 세모 걱정에 폭염을 뚫고 길을 오가는 진순이. 아니, 암만 내리사랑이라지만 이게 얼마나 힘들까? 왔던 길을 돌아 다시 어린이집으로 컴백한 진순이는 이제 좀 쉴 법도 한데 뭐야, 간식은 또 왜?
먹으려고? 아니지. 너 설마. 어머. 어머. 또 왔어. 아이고, 또 갖고 왔어. 또 갖고. 어떡해. 그리고 익숙한 듯 간식을 툭 떨어뜨리고 지나간다. 결국 간식은 세모의 목. 쟤 좀 얄밉네. 마냥 신난 세모와 달리 진순이 아유, 저 목 탄다. 목 타. 목 타지. 어? 그렇게 몇 차례 간식 배달을 마친 뒤에야 진순이는 비로소 육퇴를 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역시나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세모랑 어디 가시게요? 진순이가 이 더운 날씨에 매일 찾아오고 해서 좀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좀 진순이 쪽을 방문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세모가 진순이, 그러니까 엄마한테 놀러 왔다고? 엄마하고 놀아? 아유, 어제 보고도 이렇게 반가울까? 엄마와 인사를 나누다가 저 어디 가냐? 어디가 텃밭? 텃밭은 왜? 아유, 저거 완전 고삐 풀린 망아지다. 세모야, 거기 가면 안 돼. 밭에 가면 안 돼. 안 되는 걸 걔가 알까요? 밭에 가면 안 된단 말에 엄마 진순이가 나서서 세모를 쫓기 시작하더니 우와, 세모 제압에 성공했어. 너, 네 미식이 엄마 그렇게 해쳤어? 아유, 엄마 잘못했다. 안 그럴게. 하지만 호되게 혼나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마구잡이로 날뛰는 세모와 아, 못 이기는 거야? 그런 세모를 막으려는 진순이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추격전의 결과는 어구. 어떻게? 오, 진순이의 압승이다, 압승. 아니, 진순이 힘들까봐 세모를 불렀는데 어째 진순이가 더 힘들어 보인다. 희한하네요. 간식도 물어다 주고 항상 하다가 막상 자기 새끼가 오니까 이쪽을 못 오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마냥 오냐 할 줄 알았더니 엄하게 교육들 할 줄 알고. 아유, 진짜 멋진 엄마라니까. 자, 그렇게 세모가 공장으로 돌아가고 무더위 뒤에 찾아온 폭우 속에서도 진순이의 간식 배달은 멈추질 않는다. 아휴, 거센 빗줄기를 뚫고 캄캄한 어둠을 헤치고 세모가 있는 곳에 항상 나타나는 진순이. 아유, 짠해. 엄마 눈엔 다 큰 자식도 어리게만 보인다지만 대체 언제까지 진순인 세모를 애기처럼 돌보려는 걸까? 진순아, 너 안 힘들어? 응? 아니, 내가 안 힘들어 보여 지금? 언제까지 얘를, 세모를 진순이가 챙기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게요. 진순이가 평생 세모 뒤치다꺼리를 해줄 수도 없을 테고 세모도 뭐 견생 6개월 차에 접어들며 슬슬 엄마 품에서 독립을 해야 되건만. 자, 이 진순이의 자식 걱정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건지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김승희 훈련사가 직접 진순이를 찾았다. 오늘도 어김없이 세모네가 있는 진순이를 찾아 공장으로 향했는데 생각보다 새끼 강아지가 너무 큰데요. 크다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 지금 진순이가 막 음식을 갖다가 먹이고 하나하나 다 수발들고 간섭하고 할 때는 사실 좀 지나기는 했어요. 진순이 눈에는 아직도 되게 애기처럼 보이나 봐요.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보신 거예요? 진순이의 눈에 아직 애기처럼 보여도 세모는 이제 엄마 품에서 벗어나 독립할 시기라고. 아닌데? 나 아직 애기인데? 강아지인데? 진순이는 결론적으로 세모가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어미로서의 역할을 계속 할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먹이활동인데 스스로 먹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순이를 도와서 세모한테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세모가 진순이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위해서는 세모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자, 이에 이제 음식을 이제 곳곳에 두면 요거를 이제 후각을 이용해서 좀 찾아 먹는 거, 요걸 한번 해볼게요. 어린이집 곳곳에 맛난 간식을 놓아둔 뒤 세모가 후각을 이용해 간식을 찾아 먹을 수 있도록 먹이 활동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늘 엄마 진순이가 가져다 주는 간식만 먹었던 세모, 잘할 수 있을까? 오, 세모 연속 냄새를 쫓아 전진하더니 찾았어. 오, 첫 간식을 시작으로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간식을 찾아 먹기 시작하는 세모. 아이고, 우리 세모 잘하네. 아유 잘하네. 그 엄마의 그딸 아니랄까 어찌나 똘똘한지. 오, 세모 잘하네. 풀숲에 숨겨둔 먹이도 척척 찾아 먹는 세모.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이제는 그냥 냄새로 찾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막 물고 뜯고 굴리고 뭔가 노력을 해서 또 먹을 수 있도록 난이도를 좀 올려서.
이번엔 후각뿐만 아니라 발까지 함께 써야 하는 고난도 스낵볼을 투입해보기로 했다. 엄마가 물어다주는 손쉬운 먹잇감이 아닌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간식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패기 넘치게 스낵볼에 다가간 세모. 오, 튀어나온 간식부터 공략하기 시작하는데. 어이구 잘 먹네. 근데 공이 자꾸 앞으로 굴러가자. 간식을 먹을 수가 없지.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오, 앞발로 공을 딱 잡은 뒤 스낵볼 속에 들어있는 간식을 빼먹는다. 야, 얘 제법이네. 어? 아유, 우리 세모가 날 닮았어. 아유, 잘하네. 아직 아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한편은 좀 대견하네요. 아, 진짜. 그러게요. 그동안 엄마가 떠먹여주는 먹이만 받아먹느라 아직 애긴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먹이를 찾아먹는 걸 보니 아이고 세모 윤석 엄마 품에서 벗어나 독립할 날이 진짜 머지않은 것 같다. 이제 네가 엄마 좀 챙겨드려라 야.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끝낸 그날 오후 모처럼 함께 나온 진순이 모녀. 세모의 독립이 못내 아쉬울 진순이를 위한 모녀 간의 오붓한 산책 시간을 마련한 건데 어떻게 보면 모녀지간에 이렇게 산책 처음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진순이가 앞서 오르면 그 뒤를 따르는 세모. 두 녀석이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보니 아유 너무 보기 좋다. 세모랑 진순이랑 같이 산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싶네요. 이런 시간을 좀 자주 갖고 그럼 아이도 엄마도 참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서로 다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져 지내면서도 서로를 잊지 못한 엄마 진순이와 세모. 모녀의 이 애틋한 사랑이 앞으로도 쭉 계속되길 바라며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세모의 앞날에도 행복만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나도 아빠가 돼가지고 얘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진순이한테.